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저항을 받았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 이평선들을 다 돌파했죠. 여기 이평선들에 121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평선들이 싹 다 밀집이 되어 있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은 떨어졌고 반등 났고 저항받고 눌리면서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이런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쌍바닥, 이중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 고점을, 물론 이제 꼬리를 놓고 보면 여기겠지만 몸통을 놓고 보면 여기에요. 그래서 요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중바닥에 가운데 고점인 요거를 조금 돌파했다 라고 우리가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은 어땠을까요? 기관에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특히 연기금에서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와 줬네요. 일단 최근에는 연기금보다는 일단은 그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오늘 소량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긴 했습니다. 일단은 연속성을 가지고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지 하루 만에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연기금과 투신에서 보험은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 좀 제외하고요.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도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그거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일봉상으로 위치만 놓고 보면은 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조금 살짝 아쉬운 게 뭐냐? 거래량. 이 정도의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에서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저항 구간은 어디예요? 42,500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뭐 60일선은 조금 더 천천히 올라오겠지만은 한 20일선은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눌릴 때 이 언저리 안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단기적으로 조금 낮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점의 구간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인데 기술적으로 리바운딩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요.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하락의 형태가 될 건데 여기에서 올라갔다 눌림을 받고 이렇게 옆으로 눕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깨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죠. 조금 가보겠다라는 거죠. 추세를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정도의 폭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욕심낼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요, 이 짧은 뭐라 그럴까요? 이 고점과 이 저점이 아니라 조금 더 긴 고점과 저점을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짧은 이 흐름 안에서 이 짧은 흐름 안에서 여기와 여기의 흐름 안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어디예요? 여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큰 그림에서 여기와 이 정도의 이격에서 기술적 반등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힘은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중간에 개별적인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리바운딩 탁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따라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에서 이 121선 라인까지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5만원 정도 언저리 라인 또는 45,000원 정도 라인이 뭐가 됩니까? 저항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살짝 이격이 있기는 하죠. 여기서 저항받고 눌림받고 돌파하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얘가 어떤 재료를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정말로 뭐 지난 상반기처럼 뭐 2차전지 얘가 비이상적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급등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한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이 전체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과하게 갖는 것보다는 흐름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한번 따라가 보자. 뭐 중간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급등의 영역으로 막 올라가면 우리는 땡큐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좀 끌고 가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고요. 클릭하시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VIP 회원님들은요,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단기성 종목들, 단타성 종목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를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겠죠? 시장은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고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전히 시장 눈치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고민을 하시다가 아 그래 나도 언제까지 시장을 좀 눈치만 보면서 아무로 매매도 못할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과감하게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성공하셨죠? 옳은 결정이었죠? 무슨 말이냐, 저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 주 딱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저희 벌써 다섯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런 매매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VIP가 나가는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시장의 주도주와 테마의 대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지난주에 고민하다가 들어오셨던 분들은 성공한 거고,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수익을 못 가져간 거고,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매매할 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다섯 개, 여섯 개를 연속해서 수익이 나면 다음 것도 수익이 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좀 있겠죠? 이것도 저희가 채워드린다는 얘기죠. 12월달 한정으로 저희가 주도주 종목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네, 늦진 않았으니까 무료 종목 신청 지금이라도 당장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